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 시리즈를 연속 보도합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정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나라 살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털 다음과 손잡고 뉴스펀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펀딩은 시민과 언론이 소통하며 함께 뉴스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시리즈의 첫 순서는 안전예산 14조 원의 비밀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14조 원 중 4조 원은 국민의 안전과는 무관한 토목 예산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안전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전 예산 14조 6천억 원. 과연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 충남 태안군 안흥 외항. 항구 한쪽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갯벌을 매립해 어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고 접안시설도 보강합니다. 총 사업비 526억 원이 투입되는 안흥외항 정비공사.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즉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업이 내년도 안전예산안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곳을 비롯한 전국의 10여 개 국가 및 지방어항 공사비 2,500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부산 신항과 인천 신항 등 새로 만든 항구에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저 바닥을 깊게 파는 항로 증심 준설 사업비 1,200억 원도 안전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닷길을 새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이를 안전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안전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배들이 다니면서 이제 좀 뭐랄까 안전상에 조선이나 작업을 하고 수립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좀 안전상의 위해 요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새로 항로를 뚫는 거는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사 안전국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해봐야 할까. 추수가 끝난 논, 벼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벼 농사엔 물이 많이 필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리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보수공사는 주로 농한기에 집중됩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 이지구 수리시설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농편의시설의 보수공사를 내년도 안전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비 5,300억 원 전액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엔 이 예산이 재해 대비해 3,600억 원, 영농편의에 1,700억 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영농편의 사업까지 안전예산에 넣어 규모를 부풀렸습니다. 이와 함께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기 힘든 농림부 사업비가 모두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충북 단양 수중보 건설공사 현장.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에 높이 25m의 수중보가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 560억 원 중 내년에 7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도 안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청의 담당 공무원조차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안전하고는 뭐 관련이 없죠. 어차피 충주댐보다 이 뭐랄까 댐 그 수위가 더 얕게 해가지고 큰 물이 나갈 때는
그냥 오버링으로 넘어가고 충주 댐에서 어떤 상류 지방의 모든 그 저수량이나 뭐 홍수 그 관리는 충주 댐에서 기능을 하는 거고. 정부의 사업 설명 자료에도 이 사업이 안전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왕댐, 성덕댐 건설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목적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모두 안전 예산으로 이름표만 바꿔달았습니다. 심지어 4대강 관련 사업비도 안전 예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내년에만 1,9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여주 2포보 등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안전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 안전 예산의 기준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뭐 여름에 다 도와도 뭐 손발도 안 씻어요. 사람들은 물놀이랄지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안전은 뭐 특별히 뭐 그러네요. 아 어떤 안전을 이야기한 것인가? 구경만 하고 가는 뭐 이런 데가 많지. 뭐 안전에 대해서 뭐 크게 사고라든가 뭐 그런 위험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쓰인다는 게 조금 좀 우려스럽긴 하죠. 첨단도로 교통 체계, 국가 중요 시설 방호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 예산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거리가 먼 예산은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안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해대책 예비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조 3천억 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6개 부처에서 모두 2조 2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실제 사업비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지출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특별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불용 처리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책정한 재해대책 예비비 2천여억 원 가운데 실제 사용한 돈은 지난 8월 말 현재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전부 안전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 규모를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뿐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를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그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비비를 실제 사업 예산처럼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안전 예산 부풀리기의 하나의 전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내년도 정부의 안전 예산 14조 6천억 원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